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서 비나 눈이 오겠고 밤에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전북 동부 내륙에서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 북부, 충청 이남 서해안, 전북 동부 내륙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비눈 구름 뒤로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도로 아침과 별반 차이가 없어서 종일 춥겠고요. 경칩인 내일 아침에는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락가락 변하는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요. 하루 평균으로 봤을 때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단, 낮부터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일시 공기가 탁해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구름이 많이 지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곳곳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낮 동안 비나 눈이 오겠고요. 영서는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전북 동부 내륙에서는 밤에 눈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5도, 춘천 2.8도, 청주 3.7도, 대전 3.9도, 대구는 6.2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3도, 춘천 6도, 강릉 9도, 청주와 대전 안동 7도, 대구 10도, 부산은 13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아 종일 춥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반짝 꽃샘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서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이후에는 다시 날이 포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의 낮 기온 14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까지는 반짝 꽃샘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서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이후에는 다시 날이 포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의 낮 기온 14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까지는 반짝 꽃샘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서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이후에는 다시 날이 포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의 낮 기온 14도가 예상됩니다. 金曜日までは一瞬寒さが続きますが、 週末には全国から雨の便りが入っていますよ。その後はまた暖かくなると思われます。日曜日と月曜日の日中の気温は14度が予想されます。 금요일까지는 단짝 꽃샘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서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이후에는 다시 날이 포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의 낮 기온 14도가 예상됩니다.